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그 다니던 그 컨퍼런스 사이즈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참석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좀, 사실 저희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웹 생태계 자체가 조금 잘못 시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사실 엔지니어링 쪽이 웹 애플리케이션, 순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파트 쪽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번 컨퍼런스가 되게 또 되게 좋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여기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발표를 드릴 내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실 W3C에서 또 어떤 그 티팩이라는 회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W3C에서는 가장 큰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던 어떤 표준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좀 인더스트리 트렌드 그리고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내년에 그 파이어폭스 OS하고 이제 삼성에서 밀고 있는 이제 타이즌이라는 OS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이제 크롬 OS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HP가 웹 OS를 가지고 좀 한번 실패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웹 OS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고, 그게 실패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웹 쪽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어폭스가 이제 파이어폭스 OS를 만들고, 삼성이나 인텔이 타이즈를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퀄컴 같은 회사들도, 이제 웹 플랫폼 자체를 어떻게 이제 AP,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어떤 칩에서 어떻게 옵티미제이션을 잘해서 제공해 줄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이 IT 인더스트리에서 HTML5나 웹 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이제 주커버그가 그 HTML5에 대해서 한 2년 전쯤에 빅뱃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HTML5에 완전 올인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전략적인 실수였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한한달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언론에서 되게 많이 떠들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그런 제목도 봤어요. 제가 주커버그 is killing the HTML5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까지 나오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쨌거나 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쯤에 사실 HTML5가 지금도 이볼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챌린징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큰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페이스북은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죠. 예. 근데 2년 전에 HTML5에다가 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 전략을 펼쳐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웹은 표준 기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런 기술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렇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HTML5에만 투자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HTML5 더 이상 안할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역시나 롱텀으로 갈 때는 HTML5로 가는 게 맞는데 좀더 플렉서블하게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티브하고 웹앱을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네이티브로 갈건 네이티브로 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바이딩을 하고 웹으로 가는 건또 웹으로 가면서 계속 그 푸시를 해나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사실 iO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웹뷰 컴포넌트를 써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웹뷰 컴포넌트를 쓰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은 다 HTML
그러니까 웹 기술을 써서 만들고 그다음 패키징만 해서 이제 그 각각 플랫폼으로 iOS, 안드로이드용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때 iOS 같은 경우는 이제 JIT 컴파일 같은 것들을 이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JIT을 못 쓴다는 얘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JIT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애플의 약간 전략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JIT을 쓸 때는 웹에서 웹페이지를 다운로딩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운로딩을 하면서 그걸 바이너리로 바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한 다음에 그거를 애플 쪽으로 보내서 리뷰를 받고 나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앱스토어에 올라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해서는 특히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해서는 다운로딩을 한 다음에 바이너리로 그 컴파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 자체를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이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배리어가 되죠. 그럼 성능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이러한 얘기들이 흘러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W3C TPEG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거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W3C가 HTML5를 표준화를 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HTML5 자체가 이제 이네이블된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제 21억 대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HTML5의 첫 번째 마켓이 사실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PC용 브라우저보다는 모바일 쪽이 이제 HTML5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훨씬 더 많이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PC 같은 경우는 이 브라우저 자체가 굉장히 예전부터 써왔잖아요. 저희가 뭐 i5, 6, 7, 8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저희가 쓰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하는 이 브라우저 버전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정 마켓을 향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HTML5가 이네이블이 되지 않은 브라우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모바일은 훨씬 더 잘 HTML5를 지원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마켓이 대부분 이제 모바일 쪽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탑 100 사이트, 탑 100 사이트 중에 한 34% 정도가 이미 HTML5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개발자의 한 75% 정도가 HTML5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잡 트렌드에서 최근에 HTML5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 마켓은 뭐냐. 이 HTML5가 사실,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비교할 때 보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과연 네이티브 플랫폼처럼 앱스토어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웹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웹 앱스토어에다가 올렸을 때, 그걸 세일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디베이트들이 많죠. 아직까지 현재 퀄리티로 애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세일즈하기는 어렵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현재까지는 서비스 그 프로바이딩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HTML5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그런 우리나라로 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그런 실제로 다양한 단말을 서포트해야 되는 서비스들 중심으로 HTML5가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마켓으로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그 2014년까지 HTML5가 주류로
될 거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볼 때 완전한 퓨어 웹앱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웹앱을 같이 생각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밑에 통계들을 보면 2015년까지 개발되는 모바일 앱의 한 80%가 하이브리드 또는 웹앱 그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 있죠. 그리고 가트너에서 볼 때는 이 단계를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이노베이션 그 어덥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단계 중에 지금 두 번째 단계인 얼리 어댑터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 단계들은 사실은 보는 마켓이나 보는 그 어떤 솔루션들을 보느냐 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어쨌거나 대부분 보면 2단계나 3단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HTML5에 대해서. 그래서 뭐 early adapter 단계나 early majority 단계 두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쨌거나 머처한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트너에서 2013년 트렌드로 HTML5가 일단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그 통계들도 계속 높은 그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5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HTML5. 그 다음에 W3C에 가면 HTML5라고 이름이 적혀진 스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HTML5는 저기 W3C 스펙 HTML5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오픈 웹 플랫폼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WebOS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WebOS 제품들이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jQuery 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jQuery는 사실 프론트엔드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UI나 UX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면 사실 WebOS로 가면 이 플랫폼 쪽에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WebOS로 가려면 UI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밑에 플랫폼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UI하고 저는 이제 그 jQuery 분들이 UI 쪽이나 UX 쪽을 주로 이제 그쪽에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좀 조금 밑에 쪽을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ebOS를 좀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타이즌, 뭐 Firefox OS, 그 다음에 HP WebOS도 오픈소스로 이미 나와 있죠. 뭐 그거를 갤탭에다가 이미 올린 버전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OS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WebOS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Firefox OS의 UI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으로 Firefox OS는 완전 퓨어 웹OS고, 그래서 그냥 리눅스 커널 위에 그 브라우저가 하나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 런타임이라는 게 올라가 있는데, 웹 실행 환경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웹으로 짜진 거죠.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홈 화면 자체도 웹으로 짜여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웹으로 짜여 있습니다. 네이티브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OS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타이즈는 약간 아직까지는 클리어하진 않아요. 예. 이제 제가 삼성에서 왔지만 제가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타이즈 쪽에서도 웹OS를 지향하는 건 확실히 그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이 네이티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은 그 웹 애플리케이션 쪽이 그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성능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Firefox OS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웹 OS, 그러니까 퓨어 웹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반면에 타이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의 이제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되는데 코어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플랫폼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 이제 웹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저쪽에는 그 W3C 기반의 이제 표준 API들을 제공하는 세트가 있고요. HTML5 피처를 제공한 세트.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API 파트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API 파트는 타이즌 스페시픽 API입니다. 저건 표준 API가 아니고요. 타이즌 그에서 정의한 표준은 아니죠. 타이즌에서 정의한 API입니다. 저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웹OS를 얘기하고 저희가 그 오픈 웹 플랫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표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표준은 이 인터퍼러빌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API를 하나 추가할 때도 저희가 그 W3C에서 업체들, 멤버 회사들끼리 컨센서스를 모아서 API를 정의를 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실 디바이스 API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블루투스라든지 NFC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피처이지만 아직까지 표준화가 안 됐어요. 물론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런 것처럼 사실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사실 프로덕으로 나갈 때는 저런 스페시픽한 API를 일단 추가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나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나간 다음에 일단은 그런 아이템들을 다시 W3C 쪽으로 표준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워킹 그룹이라는 웹OS를 표준화하는 워킹 그룹 하나 셋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영위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피처들에 대한 API들을 저희가 타이즌이나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고 정의를 해서 쓴 다음에 그걸 W3C로 가져가서 그걸 다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타이즌 제품이 나갔는데 비표준 API가 있고 나중에 표준이 생기면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두 개를 같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비표준은 일단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으로 나오면 표준도 같이 지원을 해요. 똑같은 기능이지만 그 대신에 이제 표준이 나와서 그게 머처한 스테이트로 가면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에게 어나운스를 할 거예요. 타이즌에서 새로운 어떤 이 표준 API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NFC다. 그럼 NFC가에 대해서 표준 API가 생겼고 이게 매추리티 레벨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개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개발자들이 이제 그 이런 그 타이즌 스페시픽한 API 대신에 표준을 쓰겠죠.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이제 타이즌 스페시픽 API들은 점차적으로 디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제거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웹OS에 어떻게 보면 점점 핵심적인 기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런타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매니지먼트 하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킬 하거나 런칭 하거나 킬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킬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던 컨텍스트를 세이브를 하고 종료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들이 날라왔을 때 여러 개 떠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중에 어떤 이벤트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그 OS가 해주던 일들 중에 일부 그 웹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시큐리티 모델 같은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런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피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 OS 쪽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이아, 개코, 뭐 공크. 그래서 공크는 리눅스 커널 레이어고 그 다음에 개코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레이어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레이어.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 사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플랫폼 쪽에 API들을 좀 제 발표에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폰에서 사실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API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API들을 정의해서 쓰는데 파이어폭스 O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 텔레포니 우리가 전화 콜러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표준화된 API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저거를 W3C의 지금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이라는 데서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브레이션 API는 W3C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웹 SMS는 이제 SMS 메시지를 보내는 API인데, 저것도 지금 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에서 지금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API라고 있어요. 아이들 API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유저가 아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유저 인터랙션이 없은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커넥션을 끊는다든지 그 애플리케이션이 서버하고의 커넥션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트워크 게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유저 인터랙션이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없다. 아이들 상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API.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게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 뭐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계속 픽스가 돼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API. 저런 것들이 사실 네이티브에서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가장 기본적인 API이지만 웹에서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웹OS라는 것들을 개발하면서 점점 굉장히 좀 강력하게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파이어폭스 OS나 타이즌에서 지금 유사한 기능들을 임플리멘테이션을 이미 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 AP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와이파이 같은 거를 뭐 이네이블 한다든지 디제이블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기능들 그 다음에 그 리소스 락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 스크린에서 디밍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흐릿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턴오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유저가 뭐 이렇게 두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파워 세이브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리소스 락 API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파워 컨트롤을 위해서 이제 CPU나 아니면 그 저기 뭐야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파워 세이브 모드로 이제 갔다가 아니면 다시 턴온으로 했다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API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API라고 있고 저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로밍을 했다든지 해서 그 GSM망에서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API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소켓 API라는 것도 있고요. TCP 소켓, UDP 소켓 API가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요 API는 좀 그 요것도 지금 표준화를 시작을 했는데 요 API 같은 경우는 레거시 서버들을 웹 앱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레거시로 예를 들어서 FTP 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웹 앱으로 사실 FTP 서버를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TCP나 UDP 그 소켓 API가 제공이 되면 그거를 그런 어떤 그 FTP나 텔넷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웹앱으로도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TCP/IP 소켓에서 쓰는 기존 레거시 서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 API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인포메이션 이제 API가 있는데 저건 이제 와이파이 관련된 여러분들이 뭐 AP를 찾는다든지 이제 그런 기능들 더 적절한 AP를 커넥션을 한다든지 뭐 시그널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스트렝스를 보는 거죠. 신호의 스트렝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웹앱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스토리지 API라고 해서 요게 이제 사실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샌드박싱 에어리어에서 돌거든요. 그러니까 시큐어하게 돌기 위해서 이제 same origin policy에서 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 도메인 에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쓰는 딱 그 샌드박싱 에어리어에서만 그 파일 시스템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디어 같은 것들 아니면 다큐멘트 같은 것들 것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쉐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웹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바이스 스토리지 API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파일 리딩하는 API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 그 다음에 카메라. 컨택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카메라 같은 경우가 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얼굴 인식 애플리케이션, 뭐 바코드 인식, 이런 것들을 웹앱으로 만들고 싶은데, 현재까지 이제 카메라 이 관련된 API가 아직 좀 되게 얼리 스테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거든요. 뭐 이펙트를 주는 것들, 뭐 필터링도 하고 뭐 레졸루션을 체인지한다든지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근데 웹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얼리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많은 프로퍼티들이 지금 표준에서는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이어폭스 OS에 써서도 자체적으로 추가를 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티팩에서 좀 많은 프로퍼티들이 조금 추가가 돼서 프로포즈를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어쨌거나 그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P2P API가 들어가죠. 그래서 P2P도 지금 웹 RTC라고 하는 워킹그룹에서 WCC에서 표준화하고 있는데 이 P2P가 들어가서 뭐 데이터 전송이나 아니면 어떤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어떤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를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API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락 API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정 링크에 대해서는 이제 마우스가 디제이블이 되도록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도 이게 실제 포인팅 할 수 없는 형태로 컨트롤이 되도록 하는 API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앱스토어 있잖아요.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앱스토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모질라 같은 경우는 모질라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질라 마켓플레이스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이게 뒤쪽에서 아마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슈는 뭐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되게 이제 넌센스죠. 왜 그러냐면 웹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퍼러빌리티거든요. 인터퍼러빌리티가 과연 플랫폼에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앱스토어도 되게 인터퍼러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경우는 크롬 웹 앱스토어가 있지만 그게 인터퍼러블 하지 않죠.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크롬에서만 쓰고 있죠. 모질라 마켓플레이스가 나오면서 모질라 쪽에서는 이걸 표준화를 하려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W3C에서도 지금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상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앱스토어 연동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즌 웹OS가 모질라의 마켓플레이스를 연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타이즌 웹OS가 뭐 크롬 앱스토어 연동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웹 OS나 이제 웹 플랫폼 하고 어떤 그런 앱스토어 간의 인터퍼러블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C나 블루투스나 뭐 USB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NFC 굉장히 중요하고요. 블루투스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웹 USB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로우 레벨 사실은 액세스를 USB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로우레벨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되게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액세서리들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USB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나 그 저기 뭐야 갤럭시 S 같은 걸 이렇게 꽂으면 뭐 같이 연동하는 거 있잖아요. 리모컨 조작도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다른 액세서리 하드웨어하고 인터페이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도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API에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스테이터스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웹 OS 관점에서 필요한 굉장히 많은 API들이 계속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일 텐데 이런 캐시 핸들링. 여러분들 웹앱 만들 때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캐싱 메커니즘은 애플리케이션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의 캐싱 폴리시를 따라서 이게 이 브라우저가 캐싱된 걸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자기가 이제 캐싱하거나 날려버리기나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그 캐싱 데이터 컨트롤을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람 API, 그 다음에 브라우저 API. 근데 브라우저 API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롬 같은 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UI나 브라우저 UI나 이런 거를 다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인터퍼러블 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용, 맥용 일단 브라우저만 올라가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UI는 네이티브로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걸 웹으로 만들면 진짜 다른 플랫폼으로 갔을 때 굉장히 그 포터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나 뭐 클락이나 캘린더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일반적이니까,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웹 인텐트나 액티비티나 액션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안드로이드 인텐트나 이제 인텐트라고 하는데 파이어폭스 쪽에서는 저걸 웹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건 아직 컨센서스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인데 W3C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케이퍼빌리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카메라에, 카메라가 어떤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소프트웨어적으로 핸들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케이퍼빌리티들을 액세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키보드, IME API, 뭐 스펠체크 API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 서비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뮤직 플레이어 애플리케이션을 웹앱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뮤직 플레이어는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내가 브라우징을 하면서도 노래는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백그라운드에서 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파이어폭스나 지금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백그라운드로 돌릴 어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해주는 형태로 백그라운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표준화된 방법은 없고요. 저것도 이제 W3C에서 지금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지금 W3C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얼리 스테이지고, 근데 파이어폭스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타이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 마켓플레이스는 marketplace.mozilla.org를 여러분들 가시면 파이어폭스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게 데스크탑 브라우저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OS나 다 돌아갑니다. 안드로이드용 파이어폭스나 다 웹앱들을 설치해서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동향을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회의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2014년에 지금 HTML5가 표준화가 되는 걸로 그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큰 스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W3C에서 제안을 한 건 뭐냐면 일단 현재 좀 더 컨센서스가 필요한 아이템들은 다 HTML5에서 끄집어낼 겁니다. 현재 HTML5 스펙에서. 예. 왜 그러냐면 그건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끄집어내고 현재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놓고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계속 HTML5 스펙 자체가 뭐 하나로 딱 정의된 게 딱 이 내용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계속 뭔가 했던 것들이 아니고 말들이 이렇게 꼬이죠 했던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되게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머처하지 않은 걸 좀 걷어냈고 그걸 머처하지 않은 걸 걷어내서 캔디데이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가 될 거고 그러면 캔디데이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컨텐츠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그게 이제 올해 4Q에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HTML5 스펙 2014년에 표준화가 될 HTML5 스펙의 셋은 올해 말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낸 아직 오픈 이슈로 남아있는 건 언제 해결이 되느냐 그거는 2016년에 해결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W3C에서 얘기를 하는 건 HTML 5.1이라는 버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화 일정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HTML5에서 내용 중에 지금 2014년에 레코멘데이션 되는 거는 올해 4Q까지 캔디 CR이라는 단계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2014년 4Q에 파이널라이즈가 될 거고요. 아까처럼 오픈 이슈로 남아있는 거는 저게 퍼스트 퍼블리케이션 워킹 드래프트인데 퍼스트 퍼블리케이션 워킹 드래프트가 올해 4Q까지 나올 예정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4Q까지 표준화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5.1 버전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WebOS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이라는 걸 W3C에 셋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WebOS 관련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사실 Firefox OS에서 보셨던 어떤 API 셋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제가 지금 체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아담바스라는 친구하고 같이 제가 체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되게 많이 더 꼬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HTML5가 오픈웹 플랫폼이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 핵심은 사실 인터퍼러빌리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 HTML5 투자하는 이유는 인터퍼러빌리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통사다. 그럼 이통사는 지금 에코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구글하고 이 애플에 쏠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안 시켜주면 에코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벤더들이. 그 입구를 구글과 애플이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과 애플의 에코를 쓰려면 그들의 어떤 정책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API, 오퍼레이터가 페이먼트 API를 제공하지만 구글의 페이먼트 API를 써야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컨트롤을 애플과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뉴트럴한 어떤 표준 기반의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또 인터퍼러빌리티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내년입니다, 사실. 내년에 2014년에 이게 파이어폭스 이제 그 GES2에다가 파이어폭스 OS를 올린 이제 그 사진인데, 내년에 이제 웹OS가 올라간 폰들이 어쨌거나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출시가 되면 웹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거나 에코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실제 프로덕트들이 나오면 좀 더 하이 퀄리티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하실 일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